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니 287장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걸음을 바꾸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견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시나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무술을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지금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내용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은 이제 당연히 다 지켜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제 뭐 이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등은 그렇지 않다, 우리도 다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어찌 이방인들로 다 지키게 하라고 하겠느냐,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고, 그래서 그 양 주장이 서로 이제 충분히 토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자 이제 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건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이방인 그 신자들에게 그런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의견을 마지막에 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믿음에 있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결론적인 그런 증언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베드로의 말에 뭐 그렇게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잠잠해졌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때는 바나바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13장서부터는 13장 14장에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정 그 가운데서는 주로 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났고 그렇게 해서 이 순서, 이 이름의 순서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이제 예루살렘은 또 이 상황이 좀 다르죠. 바나바가 높임을 받다, 역임을 받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맞춰서 뭐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이제 이건 내가 지금 말할 형편이 아니구나, 내가 말할 상황이 아니구나 해서 그 모든 증언들을 바울이 하지 않고 바나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 같고요. 또 바나바도 기꺼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작은 문제잖아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 디테일이라는 말인지 영어인데요. 뭐 세세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어디에서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냐면요, 큰 것 뒤에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해롭게 하거나 가로막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작은 것 속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속에. 그래서 그 작은 것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무시하기도 쉽고, 아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 뭐 별거 아니지. 하는데 진작에 그 문제가 날 발생하는 지점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아주 큰 아주 대의 속에 그게 충돌이 돼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정말 작은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기에 악마가 숨어 있어갖고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큰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큰 일들은 이제 잘 감당해 왔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아주 작은 거, 우리가 작게 여길 수 있는 거,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거기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잘 배려를 하고 대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면은 막 뭐 이렇게 뭐 서로 고통을 겪는 거는 교회를 떠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진리가 다르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아주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 작은 부분에서 숨어 있는 마귀를 소홀히 했다가 거기에 그 시험에 걸려 들어가고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는 말씀 속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간증한 거죠. 우리가 1차 전도 여정 다녔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고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뭐 그런 증언들을 한 거죠. 그리고 말을 이제 마쳤어요. 그러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는 아마도 야고보서를 쓴 그분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이 앞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야고보는 당연히 아니지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한 분이었을 그 이 야고보로 이렇게 여겨지고요. 이분이 이 초대교회에서 의장 대표격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회의를 결론을 내서 이제 선포하는 마지막 최종안은 베드로가 낸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을 선포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를 대표해서 이 야고보가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또 유일하게 여기서 한 번 나오는데 시몬.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한 이름이 네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이제 베드로 있죠.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의 이 베드로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피터라고 합니다. 피터팬이라는 것 들어보셨잖아요. 피터. 그게 베드로가 베드로라는 말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피터. 러시아 사람들은 페트로, 페트로 그루크 뭐 이런 그리고 그 헬라 사람들.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은 그리스 발음으로 하면은 베드로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나온 시몬 베드로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 이 시몬이란 말은 아마도 이제 아람어 쪽으로 이렇게 발음할 때 시몬을 예, 시몬이라고 그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시몬이란 말은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시몬. 예.
말을 세자가 되니까는 좀 짧게 발음해서 시몬이라고 이렇게 발음한 그 이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게바가 있잖아요. 게바. 예수님께서 너는 게바인데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입니다. 아람어는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쓰였던 그런 언어죠.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아람어를 쓰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히브리 말은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예배 때만 쓰는 그런 종교 용어 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고 그래서 그 아람어로 베드로는 게바라고 그렇게 불렸었습니다. 참 복잡한 시대의 그때 상황이죠. 여기에 그 시므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드로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식 베드로의 이름은 시므온이었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그렇게 처음 한번 유일하게 불러준 그 이름.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것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정확하게 인용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기억에 의해서 인용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뜻은 이제 같은 뜻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예, 그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겠다. 그 당시에 아모스 때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정의가 사라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아모스 때의 그 아모스를 통해서 그 당시를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 해당하는 말씀. 그러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 야고보가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모습 그 모습을 그 당시의 상황을 가리켜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지금 우리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때 모습 그 유대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해버린 그 상황 이것이 마치 다윗의 무너진 장막과 같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온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졌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교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가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터인데 근데 유대교가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를 배척한 것은 그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유대교라고 하는 장막이 무너진 것과 같다. 그리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그래서 우리의 집이 허물어졌다. 우리 집이 허물어졌다. 이 장막이 무너지고 집이 허물어졌으니까 거기에 뭘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허물어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겠습니까? 교회가 튼튼히 서고 안전하게 되고 또 편안하고 또 그와 같은 이 장막과 집의 역할을 잘 해놓아야 문을 열어놓아야 들어올 수가 있지. 이건 장막은 허물어지고 집은 무너지고 문은 닫혀버리고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없죠.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은 우리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야 될 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미 아모스 때부터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일은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갑자기 나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느냐? 그것에 관해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일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저 뭐 예루살렘의 어떤 자들이 유대의 어떤 자들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막 그냥 좀 괴롭혔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이거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괴롭힌 것에 지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우상의 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상의 재물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그의 그 전도 여정에서 먹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바울은 먹어도 된다.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우상 앞에 바쳐졌다고 이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나는 평생이라도 고기도 안 먹을 것이다. 그렇게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근본적인 입장에서 한 말이고요. 이 야고보는 지금 상황적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본다면 사람들이 본다면 혹시 시험에 들지 모르니까 우상의 재물은 먹지 말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임시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을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낙심케 하지는 말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이 음행은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엄격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좀 더 그런 문제들에서 자유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음행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자 하는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유대인들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음식 그 짐승을 도살할 때는 피를 다 빼버리거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칼로 해서 피가 다 빠지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음식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명에 대한 어떤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도 목매어 죽인 것을 쓴 먹지 못하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피는 이제 거기 같이 붙어 있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그 피를 피는 땅에 쏟으라 했어요. 땅에 쏟고 먹지는 마라,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 정도.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정도만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멍에는 씌우지 말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안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래서 이 말들은 어느 정도 그들 이방인들도 알고 있고 또 더 자세히 알려면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처음 그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졌고 또 그 말씀이 이제 각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됨을 통해서 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것과 같은 이제 교회가 더 튼튼히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과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뜻을 하나님 저희들이 잘 받들어 하나님 살아가며 또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